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여러분들 뷔페 가보셨죠? 뷔페 가면 뭐 음식이 뭐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가까운 이제 식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정식 하는데, 그러면 밥하고 국하고 뭐 반찬 한 네다섯 가지 나오는 그런 식당도 여러분 가보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뷔페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조그만한 식당, 이 음식 이거를 오늘은 이제 역학 공부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역학 공부를 뷔페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뷔페식으로.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뷔페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근데 뷔페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100년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가정식 밥하고 국하고 반찬 한 네다섯 가지 우선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하세요. 네, 요거 먼저 하고 난 뒤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하시고 싶으면 그때 막 천천히 공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도 안된 상태에서 뷔페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되게 친했는데, 이제 어느 날뭐한 20년 정도 안 보다가 이제 어느 날 봤어요. 예, 봤는데, 이제 롯데 호텔 있죠. 롯데 호텔. 거기에서 이제 주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 호텔 주방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키가 작아요. 키는 이제 쟤한테 어깨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모자가 내보다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이그 요리사들 모자 있잖아요. 그걸 딱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 20년 만에 이제 만났으니까 반갑잖아요.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걸 강조합니다. 이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 이제 특히 요리. 이 요리 방면은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조리사, 이제 요리사인가? 조리사인가? 자격증 따가지고 계속 경력을 쌓아서 이제 롯데 호텔 뷔페 자기가 주방장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었죠. 자, 근데 그, 걔가 이제 내 친구죠. 이제 걔가 이제 이렇게 요리하는 거 보면 롯데호텔 여러분 뷔페 가보셨습니까? 아마 한그 종류가 100가지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뭐이뭐뭐 한식, 그다음에 뭐 한식은 당연히 나오고 뭐 일식, 중식, 그리고 뭐 어떨 때 이제 이렇게 좀 특이한 요리도 나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맛만 봐도 배가 부르죠.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역학 공부, 사주팔자 공부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그 친구처럼 20년 동안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2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또잘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제 황태국 집이에요. 황태국. 이제 그 아주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지. 예, 할머니한테 이제 돌아가셨는데 좀 이제 마음이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근데 거기는 다른 거 없어요. 막. 일단 황태를 많이 넣어줍니다. 황태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예, 황태 그 말랑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넣어주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를 말안 해도 싹 하나 후라이 해줍니다. 근데 반찬은 뭐한 네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메인이 황태예요. 예, 두 번째는 계란 후라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8,000원인데 이제 저는 10,000원을 줘요. 예, 2,000원 더 줍니다. 예, 그러면 뭐좀더 해가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거 먹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뷔페 그거나 이거 뭐 8,000원 1인분에 8,000원을 10,000원 주고 먹는 이거나 뭐한끼 식사잖아요. 여러분 뷔페 간다고 해가지고 막 그걸 배터지게 먹고 그러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물론 좋죠. 예, 뭐 뷔페처럼 뭐 100가지, 200가지 아는 거 정말 좋죠. 근데 사람들이 실제 여러분한테 사주를 물어보는 거는요. 몇 가지 없습니다. 몇 가지 없어요. 예, 그냥 뭐 젊은 사람들 오면 뭐 궁합 보는 거고 그러면 언제쯤 내 취직이 되겠느냐 뭐뭐또 우리 땅이 언제 팔리겠느냐, 뭐 이번에 내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느냐, 뭐 하겠느냐, 뭐 진급이 되겠느냐, 다 몇 가지 없습니다.
굳이 뷔페 그 많은 요리를 여러분들이 전부 익힐 필요가 전혀 없죠. 예, 그래서 딱 이렇게 메인, 나는 뭐만 뭘 잘한다 하는 거, 그 메인 한몇 가지만 잘해도요, 얼마든지 먹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또한 분이 이제 주식을, 이 사람은 막 다른 거 몰라고 막 주식점은 끝내줍니다. 주식 보는 거 있죠, 주식.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생일을 대면 이제 그 사람하고 어떤 주식이 종목이 맞다, 그리고 이제 언제 투자해라, 언제 하지 마라, 막 이거는 막이 사람이 막 정말 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한다든지. 또 이제 옛날에 어떤 이제 그 사모님은 이제 자기 남편이 그 굉장히 잘생겼어요. 막 완전히 뭐 이제 키가 187인가? 하여간 거의 190 가까워요. 막 몸도 막 하고 막 진짜 핸섬해요. 근데 막다 좋은데 이제 자기 눈에만 그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모든 여성들한테 다 좋아 보이죠. 그래, 이분은 이제 뭐 모든 여성들한테 잘해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막 평생 속이 상한 거죠. 예, 이뭐 내한테만 잘해줘야 되는데 뭐 저쪽 여성한테도 잘해줘, 이쪽 여성에 잘해줘. 그래, 어디 해외 출장 가 오르면 마음이 안 놓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죠. 나가면 너희 거, 들어오면 내 거. 들어오면 이제 내 거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이러고, 나가면 너가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알아서 해. 이제 이러고 나니까 그분이 마음이 편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신랑 때문에 워낙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다른 건 모르는데 이제 막 궁합 보는 거, 이제 궁합의 옵션이 그 이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궁합 보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 이거는 이분이 막 끝내주게 보는 거예요. 막왜 그만 유심히 열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건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도 뷔페처럼 너무 많이 하려지만, 이뭐 적천수 배워라, 자미두수 배워라, 그다음에 뭐뭐 주역 배워라, 육효점 배워라, 뭐 해라, 어휴, 100년 공부해도 안 되죠. 예, 100년 하기도 바빠요. 한 200년을 해야지 뭐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저희들 명리, 특히 이제 저희들 것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요 틀어보죠. 자,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락이 없네요. 잠깐만요. 예, 여기 이제 요 락을 꼽아야 됩니다. 북극성 프로그램에 이제 이 락이,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하신 북극성 프로그램에 이 락이 안 꼽혀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죠, 컴퓨터에. 자, 제가 락을 방금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주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뭐 아무나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뭐 견본 사주, 여자, 1999년 뭐 3월 2일, 신은 뭐 미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만 것 대만 것다 배우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 거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 지금 어렵게 이제 보이는데, 여기에 글자 나와봤자 몇개 나옵니까? 여기에 이 글자, 위에서 쓰는 글자 아무리 많아봤자 여기에 글자 막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글자 아무리 많아봤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10자밖에 없어요, 10자. 그러니까 그 글자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갑을, 갑이 뭐고 을이 뭐고 병이 뭐고, 뭐 글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 글자에 대해서, 저희들 그때 말씀드렸죠. 요책 처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1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갑이 뭐고 을이 뭐고 병이 뭐고 뭐 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글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12개밖에 없습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그래서 이 12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뭐 자가 이제 지띠를, 지를 이야기한다. 자는 북쪽을 이야기한다. 자는 자신은 밤 11시에서 1시. 이 글자하고 얽힌 게막 오만 가지만 게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지지의 결자는 이제 뭐 형도 되고 충도 되고 파도 되고 뭐 해가지고 막 파생되는 게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망 같은 것도 좀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글자가 아무리 많아봤자 12자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사주 볼때 그다음 뭐 가지고 봅니까?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보죠. 육신. 예.
저희들 이 명리학은 육신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견이 뭐다, 급제가 뭐다, 뭐 이거 육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 쓰는 거는 12운성을 가지고 보죠. 12운성, 장생, 목욕관대가 뭐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쓰는 육신 아무리 많아봤자 10개, 밑에서 쓰는 12운성 아무리 많아봤자 12개예요. 그럼 이거 다 합해봤자 44개밖에 없습니다. 44개. 이게 기본이, 기본. 이제 우리가 그 저 술집에 가면 맥주 세 병에 마련한 주 하나 기본이잖아요. 그죠? 맥주 세 병에 마련한 주 하나 안 시키면 못 앉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맥주 세 병에 마련한 주 하나 기본 시키는 게 바로 44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거기서 파생, 이제 요것만 알아도 사주가 보입니다. 사주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맞아 들어가요. 요 기본만 알아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아까 황태탕, 황태탕, 저기 황태탕에다가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반찬 몇 개만 해도 얼마든지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굳이 뷔페 100개, 200개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기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식에 관심이 있으면 일식 좀 배우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피자나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아 그거 몇 개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저것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역학을 뷔페식으로 배운다. 오만 것 때만 것 다 배운다. 그거 물론 뭐 100년, 200년 공부하면 좋죠. 예, 근데 우리가 황태국에다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반찬 4개, 5개 하더라도 얼마든지 먹고 삽니다. 얼마든지 피가 되고 얼마든지 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을 배우자. 기본 배우는 거는 우리 거의 프로그램 북극성 3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4주 8차 전문가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를 제가 하고 있죠. 여기 임대 적어놨죠. 여기 임대 프로그램 임대 적어놨죠.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그러면 이제 요걸 임대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이제 제가 그걸 드리죠. 요 임대하는 분들한테 이제 요렇게 드립니다. USB로 해가지고 이제 드리는데 여기 보면 생활역학 공부하는 거 100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100시간. 이게 아까 황태탕에 계란 후라이에다가 그다음 반찬 4-5가지 기본 옵션이에요. 오, 100시간이 어디 있어? 여기 들어가 보면 10시간 왕초보. 여기 들어가 보면 또 10시간 또 돼 있습니다. 또 요 들어가 보면 10시간 돼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 보면 10시간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 들어가 보면 10시간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10시간 강의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1년 신수 보는 거 이거는 7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간론 기본 배우는 거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옛날에는 저희 테이프로 강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식간론에 대해서 막 쭉 소리, 이건 소리만 나와요. 예. 육신에 대해서도 소리만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나 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12시간 강의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제 요것만 해도 우리가 저 황태국에다가 저기 계란 후라이에다 반찬 4-5가지 정도는 충분합니다. 예,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뭐 절청수 배우고 싶다, 자미도수 배우고 싶다, 육초점 배우고 싶다, 뭐 풍수 배우고 싶다, 다른 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거지. 막 이것 지금 지긋 지금 이것 지금 공부하다가 그냥 돌아가십니다. 공부하다가 돌아가세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